수학은혜 시작할게. 수학은혜는 학습 목표가 앞에 우리 세종어제하고 용비어천가 배웠지, 그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글의 모습이 훈민정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 비교하는 거야. 그럼 앞에 거 세종어제라든지 용비어천가를 정말 잘해놔야 되겠지, 그지? 우리 하나씩 비교하면서 보자. 공제, 증자, 다려, 닐러, 가라사래. 무슨 뜻일까? 공자께서, 해서부터 적을게. 공자께서, 정자, 다려, 정자에게, 일러, 가라사래,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야. 말씀하시기를. 자, 공자 할때 이거 봐. 지금 요거 뭐니? 거성이지. 높은 소리. 자, 공. 자, 이렇게 하겠지, 그지? 이거 방점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방점은 앞에 용비어천가하고 세종어제처럼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아리아도 있네, 그지? 아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뭐니? 깨서에 해당되는 거지. 깨서는 뭡니까? 주격조사잖아. 요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주격조사에. 왜이 짝대기가 쓰였어? 이, 모, 왜는 짝대기가 쓰이지, 그지? 앞에 아래야 다음에 주격조사가 사용되었고. 근데 뭐가 달라졌니? 공자 할때 옛날 같았으면 문자로 할때 문자 어떻게 되었니?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니? 형식 종성 있었지. 이게 뭐야? 동국정운식이지. 동국정운식 표기인데 한자에 가짜 초성 중성 종성 맞춰준다고 가짜 이형자를 붙였는데 지금 한자 자자야. 자자 가짜 이형 있니 없니? 없지. 그럼 뭐가 사라졌다? 동국정운식 표기가 사라졌다. 식 X 하고요. 이거 뭐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현실 한자음을 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자, 공자께서 정자 예리형도 사용하고 있고요. 예리형 그대로 정자 다려 다려에는 다려는 뭐뭐에게 뭐뭐에게란 뜻이지 여기. 다려 뭐뭐 누구누구에게. 그럼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고. 조사. 아이고 좀 앞에 적어야겠다. 뒤에 하고 밀. 자,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 부사격 조사고. 그다음에 자, 두원법칙. 아니 여긴 아니구나. 누구누구에게 부사격 조사고 닐러. 일러지, 그지? 일러인데 두음법칙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똑같다. 전에하고 두음법칙 여전히 두음법칙 일어나지 않았고요. 우리 있잖아 그거 한번 세보자. 달라지. 이거 달라지. 이걸 뭐라 그래? 니을 이응 활용형이지, 그지? 활용형에서 나중에 달라가 니을 활용형으로 바뀌었지,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리얼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리얼 이응 활용형이 아니고요, 뭐니? 리얼 활용이 됐다, 그렇지? 동그라미지, 그렇지? 아, 그리고 가라사대, 요 사자가 뭘까요? 사자가 주체 높임. 우리 이거 형태소 부처하면 사. 이 사는요, 주체 높임인데 모음 앞에서. 모음 앞 주체 높임이지. 근데 모음이 어딨어? 디귿인데. 디귿은 자음인데 요거 형태에서 분석하면 이렇게요. 사, 오, 대, 오가 소멸한 거야. 사라진 거야. 사라졌으니까 요건 모음 앞에서 주체 높임. 쓰는 발음이 샤가 사용된 거고. 그리고 또 이거 봐. 이게 리얼이 여기 안 올라갔다, 그지? 우리 앞에는 올라가잖아, 그지? 안 올라갔다, 그지? 뭐돼 있니? 끊어적기가 돼 있어. 끊어적기. 끊어적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공자께서 정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게 효도에 관한 거야. 효도가 뭐가 효도라는 거?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사람 부모께 바쳐온 것이라. 자, 이게 몸이며 몸과 얼굴과 머리털이면 다시 적을게 이거 몸이며 자 얼굴이며 얼굴은 형체인데 우리 다시 형체로 바꾸자. 지금은 얼굴인데 옛날에 형체였거든. 형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몸이며 몸과 요거는 접속조사 가에 해당되는 거고 자 얼굴은요 선생님 금방 형체라 그랬지 그지 형체 옛날에 얼굴은요 지금 얼굴은 어디야 목 위의 부분 이게 얼굴이지 그지 안면이지 그지 옛날에는 형체였는데 지금은 안면 얼굴만 해당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의미의 축소라 그러지 머리털이며 자 여기에 다 있잖아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요 부분이 다 뭐 돼 있니 요 부분이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 동그라미 된 부분이 다 뭐야 끊어졌기 돼 있지 그치 끊어졌기 되어 있고 가라사대처럼 끊어졌기 되어 있고 살란 요게 살 다시 적을게 소를 적어버렸어 아래야 적어야 되는데 살 그리고 히엇 플러스 안 이런 거 뭐야 히엇 종성체언이 사용되었다 그지 부모께 요거 부모께 지금의 께 해당되는 거고 뭐뭐께 께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 뭐야 부사격 조사지 부사격 조사고 그리고 어두자음군이네 어두자음군 중사가 똑같다 받자온 것이라 자 일단 것이라부터 볼게 것이라 뭐 돼 있니 이어졌기 돼 있지 오 이어졌기 여기 이에 적을게 받자온이 적을게 많아가지고 우리 옆에 이 객체 높임 한번 생각해 보자 객체 높임 여기 적을까 객체 높임이 뭐 있었니 샵 잡잡 있었지 샵 잡 이렇게 잡 이 샵은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다음에 이 잡은요 아이 자기야 엉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 기역 비읍 시옷 히옷 다음에 거북서해라고 외우라 그랬지 샵은 거북서해 받침 거북서해 다음에 잡은요 구겨만 있는 애들 디귿 디귿 지읒 치읒 다음에 그리고 이 반첨 있는 거 얘는 모음이나 아니면 울림소리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다음에 이거 쓴다 그랬지 그런 거 디귿 다음에 뭐 쓴다고요 디귿 다음에는 뭐 쓰니 일단 잡을 쓴다 그지 디귿 다음에는 잡을 쓰는데 뒤에 모음이 오면요 어떻게 됐냐면 디귿 다음에는 잡을 써요 잡을 쓰는데 뒤에 모음이 왔잖아 그지 여기 아니야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모음이 오면요 얘가 순경은 비읍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받자원. 얘가 뭐라고요? 객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 쓰는 발음이야. 순경한 비읍을 다시 잘 적어볼까요? 이게 모음 앞에 오면 순경한 비읍이고요. 이게 객체 높임 쓰는 발음이가 쓰인 거야.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쓰는 말 의미가 쓰인 건데 지금 없잖아. 이 비읍 있어. 형태가 원래 이렇게 되면 이게 받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순경은 비읍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그지? 이거 없어졌지. 그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 시기에는 순경은 비읍이 소실된 거야. 소멸된 거야. 우리 어디 있었어? 수비 니교 할 때, 우리 여기는 수비 할 때, 여기는 세종어지에서는 순경한 비읍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소멸되고 없는 거야. 중요하다. 순경한 비읍이 소멸되었고, 객체 높임 선어말 의미가 쓰인 거야. 자, 근데 다시 몸과 얼굴하고 머리털이, 누구, 살까지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허러 상의 옷이 아니 호미 감히 해석 적을게. 감히 허루는 저기 사동 흘개개하다 흘개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하지 아니함이 이런 뜻이고 헐할 때는 헐 플러스 우 플러스 어고요. 이 우가요 뭐냐면 사동 전미사야. 우리 사동 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이치 그 사동 전미사고요. 상에 오디 아니 호미 호미 보자 하 플러스 옴 플러스 이 이는요 자음 뒤에 이 얘는 주격조사고요. 자, 이 오이 뭘까요? 이 오미 명사형 어미지. 명사형 어미 그대로 오미. 자, 몸 뒤에 옴 사용 그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 뭐에 있었니? 명사형 어미 수매할 때 움이 있었잖아, 그지? 명사형 어미 몸 뒤에는 옴 자음 뒤에는 움. 아이 몸 양성 모음 뒤에는 옴, 음성 모음 뒤에는 움, 양성 모음 뒤에 옴이 사용되어 있고, 자, 호로의 비로소미요, 효도의 시작이요, 이런 거야. 효도의, 그럼, 에는 의에 해당된다, 그지? 시작이요. 자, 호도의, 그럼 에는 뭘까요? 에는 간용사형, 간형격 조사지, 간형격 조사. 간형격 조사고, 그 다음에, 왜 애야? 이게 무정물에 양성 모음 다음이니까, 애지, 그지? 그러니까 모음 좋아, 잘 지켜져 있고요. 비로소묘, 이제 이거, 비, 릇, 그 다음에, 시옷이 원래 요 밑으로 가는 거야. 옴 플러스 이오고 일단 보자. 은데 옴이 왔어. 여기 요건 뭘까요? 옴이 뭘까요? 이거 명사형 음이잖아. 명사형 음이고 여기 봐봐. 으가 음성 모음인데 옴이 왔어. 그럼 모음좌가 지켜진 거야? 안 지켜진 거야? 모음좌 안 지켜진 거지. 모음좌 안 지켜진 거고 또 여긴 또 이어적기는 되어 있지, 그지? 이어적기는 되어 있고 모음자는 안 지켜져 있고. 네, 효도의 처음이라는 거, 몸을 안 상하게 하는 게 효도의 처음이고,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 그대로 하면 되겠지. 몸을 세운다는 것은 출세하여 뜻이야. 출세하여 몸을 세워까지 도를 행하여. 몸을, 자, 몸,
을은 목적격 조사지. 목적격 조사고 여기서 한 찾아봐봐. 온데 여기 앞에가 온데 을이 왔어. 모음 조화가 우리 그 세종어제 같았으면 몸이면 알이 와야겠지, 그지? 그지? 원래 모음 조화 지키면 몸이면 알이 와야 돼. 근데 몸인데 을이 왔어. 이어졌기 아니고요. 이어졌기도 안 됐고. 다시 말하면 끊어졌기가 됐지, 그지? 이어졌기가 안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끊어졌기가 되었다는 말이야. 모음 조화도 안 지켜졌고. 그죠? 도를, 여기도 봐. 여기도 얘도 목적격 조사고, 여기도 도를, 이거는 지금 모음 조화가 안 지켜진 상태지, 그지? 행하야, 이름을, 이름을, 자, 이름을 후세에 베퍼, 후세에 남겨, 날려, 뭐, 베퍼, 이름을, 이름을, 자, 이어졌기가 안 됐다. 다시 말하면 끊어졌기가 됐다. 그리고 여기도 온데, 온데, 어가 왔으니까 모음 조화 깨졌다. 후세에, 여기는 지금 에에 해당되는 거지. 부사격 조사고. 여기는 목적격 조사지. 을은 베퍼. 자, 써. 이로써. 이런 뜻이야. 이로써. 자, 이름을 후세에 날려. 후세에 남겨. 후세에 날려. 이로써 부모를.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효도의 처음은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이고, 효도의 마침은 내가 잘 돼가지고 이름을 날리는 거. 그래서 부모를 영가롭게 하는 거. 이게 효도의 마침이다. 자, 여기는 뭐가 됐니? 어두자음군. 자, 뭐뭐로써, 이로써 해당되는 거고, 부모를, 여기는, 여기는 또 봐봐. 오랄. 모음조화 지켜져 있는 거지. 여기는 모음조화가 지켜져 있는 거고, 현적해, 현저야, 저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구개엄마가 안 일어났네. 구개엄마 안 일어났고, 여기는, 자, 이어졌기가 안 됐지. 다시 말하면 끊어졌기가 돼 있네. 그죠? 자, 그게, 그렇게 함이, 효도의, 의는 효도의, 이거는 관용격 조사. 관용격 조사, 얘는 뭘까요? 얘는 축격 조사겠지? 축격 조사. 관용격 조사고, 마침이니라. 이것도 뭐, 모음조화는 지켜져 있는데, 모음조화는 지켜져 있고, 끊어졌기 되어 있지. 끊어. 적기가 되어 있다. 자, 요게 이제 앞에 수학원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자,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 해로우니 세 가지 벗이니. 자, 유익하니가 조금 밑에 적을게. 유익한 이가 세 가지 벗이요. 유익한 친구가, 이런 친구가 유익한 친구요. 벗 친구지. 벗이요. 해로운 이가 세 가지 벗이니. 이런 사람은 유익한 친구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해로운 친구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야. 여기 봐봐. 아직 방점 사용되어 있다. 그지? 방점 사용되어 있고, 아랴 그대로 사용되어 있다. 아랴 사용, 아랴가 사용되었고, 세 가지 벗이요. 벗이지, 벗. 벗. 자, 요거는 8종성법. 이지, 아직 7종성법 아닙니다. 7종성법은요,
우리 7종성법은 디귿이 뭘로 바뀌어?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는데 아직 시옷으로 안 바뀌었다, 그지? 그러면 8종성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끊어적기 되어 있네. 끊어적기가 되어 있고 우리 있잖아 순경은 비읍이 여기 보면 옛날에 순경은 비읍이 나중에 뭘로 양성 모음 다음에는 오 음성 모음 다음에는 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고 봐 그러면 고와로 더버 이러면 더워로 바뀌었다고 우리 세종의제 할 때 했습니다. 세종의제 할 때 그때 순경은 비읍 나왔을 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해로 플러스 아니야. 아닌데 요거는 요게 뒤에 비읍이 뒤에 모음이 오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뀐다 그랬지. 요게 뒤에 양성 모음 다음이니까 이렇게 오로 바뀐 거야. 이렇게 양성 모음 다음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오로 바뀐 거야. 그래서 해로온이 되는 거야. 해로온 요렇게 요게 양성 모음 다음이니까 해로 비읍이 양성 모음 다음에 오로 바뀐다 했지. 그래서 온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순경은 비읍이 소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요거는 이 시옷은요. 시옷은 사이시옷. 사이시옷이야. 버신이 자, 어떤 친구가 이제 유익한 친구인지 정직한 일을 벗하며 신실한 일을 벗하며 정직한 사람을 친구로 삼으래요. 정직한 일을 벗하며 신실한 일을 벗하며 자, 정직한인데 디기잖아 그지? 국의 엄마가 아직 안 일어났고요. 벗하며 여기도 뭐야? 버치오 안 쓰고 디귿 쓴 것은 아직 팔종성법이 사용된 거고 신실한 일을 부탐 이것도 마찬가지 팔종성법이지 그지?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게. 일할 동그라미 쳐놓을게. 자 그 다음에 들은 것 한 일할 부탐하며 유익하고 들은 것 그러니까 들은 것이 들은 것 하는 많은이다. 하다 많다잖아 그지? 많은 일을 벗하면 유익하고 자 들은 것 한 일을 벗하면 유익하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들은 것 많은 사람 그러니까 들은에서 들은 드론으로 바뀐 것이고 지금 이거 뭐니? 끊어적기 되어 있지? 끊어적기 되어 있고 그리고 봐 음성 모음인데 온이야 그러면 모음 조화가 파괴됐다 그지? 하는 하다 무슨 뜻? 많다 여름 하나니 할 때 그 하다야 그러니까 일할 여기 동그라미 쳐보자 일할 동그라미 쳐놓고 벗하면 유익하고 자 또 그동만 익은 막 그들 먹거리는 이런 거야 그동만 익은 일을 벗하면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에 일을 동그라미 치고 그동만 익은이지 도원법칙 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어적기가 되어 있지 여기는 이어적기 되어 있고 자, 보타면 야당하다에 아당하다에 기가 돼요. 이 기가 뭐냐면 우리 명사형 의미가 뭐였니? 옴새였지. 아 드디어 명사형 의미 기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사형 의미고 우리 해석 안 하고 그냥 했네 우리 해석부터 하자 야당하기
아첨하기야. 아첨하기. 잘. 이 하다는요, 지금 뒤에, 두에 해당하는 거잖아. 하는 일을 버타며. 아첨하기 잘 하는, 이거는 지금의 하다, 할 위자에 해당하는 거야. 한 일을 동그라미 쳐 넣어야겠지. 버타며. 여기는 중요한 거, 명사형음이 기가 사용됐다는 거. 말씀만, 이건 말만 잘하는. 말만 익은 일을 버타면 해로우니라. 해로우니다. 말, 우리 말씀이지. 말, 우리 말, 나란 말삼이 할때 말삼이었지. 말삼. 근데 여기 말삼, 뭐가? 된소리가 없어졌네. 각자 병소가 쓰이지 않았네, 그지? 여기 니은도 마찬가지 두음 법칙 안 일어났고, 그리고 이어졌기가 되었고, 일할 동그라미 치고 버타면 해로우니라. 아까도 여기 순경은 비읍 앞에서 했지? 순경은 비읍이 소멸된 것이고, 끊어졌기가 여기 오니라 할때 끊어졌기가 이어졌기가 안 됐다. 끊어졌기가 됐다. 그지? 자, 말로 말만 이건 말로만 하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말로만 하는 일을 버타면 해로우니라. 우리 이제 여기서 그거 된 거. 자, 중세 세종의제하고 달라진 점을 우리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떤 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자. 자, 앞에서부터. 자, 여기 동국정문식 없어졌다. 그죠? 그리고 니을니을 활용형 사용되었다. 그리고 끊어졌기가 되어 있다. 끊어졌기. 우리 이거 다시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연두색으로 하자. 다시 눈에 확 띄게. 동국정문식 없어졌다. 현실 한자면 표기됐다. 리얼리얼형 활용형 사용됐다. 앞에 달라진 거 하는 거야. 끊어졌기가 사용됐다. 그리고 여기에 끊어졌기 있고, 그리고 자,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고 소멸됐다. 순경은 비읍 소멸된 거. 그리고 여기가 자, 그리고 모음자가 파괴된 거. 여기도 이어졌기 아닌 거 있지? 그지? 모음자 파괴된 거. 그지? 모음자 파괴된 거. 이어졌기 아니고 모음자 다 앞에 거 하고 세종어제하고 용변천가하고 달라진 점만 선생님 표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여기 끊어졌기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할때 이거 순경은 비읍 소멸된 거. 그리고 여기에 아 요거 안 했구나. 선생님 동그라미 안 치고 이거 안 했구나. 이거 우리 선생님이 일할 일을 이거 동그라미 친거 있지. 어떤 데는 일을이 사용됐고. 어떤 데는 이 랄이 사용됐지, 그지? 그러니까, 모음좌가 혼동되는 거야. 혼동되는 얘야. 같은 건데, 이 랄이 사용된 것도 있고, 이 를이 사용된 것도 있고, 그지? 자, 모음좌가 혼동된다는 거. 그리고, 해로운, 순경은 비읍 사라진 거다, 그거. 자, 여기에 모음좌 파괴됐고, 끊어졌게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의미가 나왔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또 각자 병서 말씀할 때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해로우니라, 순경은 비읍 소멸됐고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우리 이것도 수학을의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비교하는 문제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